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콩대성입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날들을 치켰죠? 여러분들은 혹시 눈에 사물이 보이는 이유, 그러니까 내 눈에 뭐 물건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이유, 휴대폰이 보이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 곳에는 사물이 이렇게, 이 테이프가 이렇게 노랗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울 건데, 자, 빛이 있습니다. 빛은 똑같은 속도, 30만 킬로미터인가 뭐지, 어쨌든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 빛이 딱 하면서 물체를 만납니다. 그러면 빛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이 물건에 반사되는 빛이 저희 눈으로 들어가서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물체 색깔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체에 이렇게 빛이 딱 지나갔을 때 약간 요 물건들도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깔들이 쫘르륵 있잖아요. 근데 요 검정색은 그 모든 색깔을 흡수합니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노란색은 빛을 흡수하는데 그중에 노란색만 반사를 시킵니다. 딴 거 다 먹고 노란색만 딱 반사를 시키니까 딱 튕겨나와서 노란색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체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대충 맞다면. 근데 제 사물을 어떤 걸로 딱 가려버리면은 제 귀여운 얼굴이 지금 안 보이시죠? 또 제 귀여운 얼굴에서 빛을 받아서 딱 반사시켜야 여러분들한테 귀여운 제 얼굴이 보이는데, 이렇게 손으로 딱 막아버리면 이 귀여운 얼굴으로 와야 된 빛들이 이 귀여운 손에서 딱 반사돼서 튕겨버리니까 이 손밖에 안 보이고 제 귀여운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원리죠. 제가 이걸 왜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의 실험은 선글라스 껴보셨습니까?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생겨지죠. 약간 조금 눈부심이 덜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 뭐 정확한 원리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선글라스가 일부분 약간 필터링? 차단을 좀 시켜줘가지고 이제 약간 빛이 덜 들어오니까 물건이 살짝 잘 안 보이는 대신에 이제 눈부심이 살짝 덜해지는 약간 그런 원리인 것 같은데, 이 선글라스를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낀다면 과연 앞이 안 보일까요? 갑자기 왜 이게 궁금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하늘에 떠있는 해를 눈으로 딱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엄청 눈 아프거든요. 근데 요 선글라스를 끼고 그 위에 또 끼고 또 끼고 한 10개 정도 껴서 태양을 딱 바라보면 눈이 안 부시고 태양을 딱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선글라스를 너무 많이 끼면은 이 빛이 차단 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닐까. 정말 쓸데없는 호기심이지만 제가 오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랜만에 제 실험을 도와주실 도우미 한 분을 모셨는데, 호딱지를 하고 오신답니다. 손씻고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짱구입니다. 솔직히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오늘의 실험은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제가 지금부터 요 가까이에서 형 얼굴을 볼 거거든요. 몇 초까지 견딜 수 있는지. 선글라스가 없을 때랑 선글라스가 있을 때랑 어느 거리요? 요 거리에서. 요 거리에서. 선글라스가 없을 때, 한 개 꼈을 때, 다섯 개 꼈을 때, 10개 꼈을 때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괜찮아? 형님은 눈 감고 계세요. 뽀뽀 안 할게, 뽀뽀 안 할게요. 아, 진짜 뽀뽀 안 할게, 뽀뽀 안 할게. 아, 짜증나. 숨겨왔던 나의 수준. 아, 너를 왜 내밀어? 선글라스가 없을 때. 씨. 한 개 꼈을 때. 약간 작비형 얼굴에서 오는 빛이 살짝 막히긴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생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버틸만하네요. 뭔가 조금 형체도 좀 덜 보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밥 왔어요. 밥 먹고 계속 하겠습니다. 사람들 선글라스 시도 어째 못봐. 맞힌거야? 다섯 개를 끼면은 리얼로다가 진짜로다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네 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개를 꼈는데 좀 멋있나요? 뭐든 다섯 개가 됐나요? 마이 같아요. 마이요? 마스터예요? 이렇게 지금 선글라스 다섯 개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작비 형의 입이 잘생긴 얼굴이 거의 아예 안 보이죠? 리얼로다가 빛을 거의 하나도 통과 못 시키거든요. 다섯 개만 해도. 편안 불편 편안 불편. 자, 다섯 개를 끼고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가까이 오시죠. 아, 하나도 안 보여. 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태양도 가려지겠는데요? 제 얼굴에 똥구멍 갖다 냈나요? 이러셨는데? 이게 똥 키우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아! 선글라스 다섯 개로 작비의 얼굴이 안 보이긴 하는데 작비 냄새까지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글라스 한 개를 꼈을 때는 뭐 잘 보여요. 두 개까지 보이거든요? 세 개로도 잘 안 보여요. 네 개 끼면은 아예 안 보이고 다섯 개 끼면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한 개 끼면은 이런 느낌. 아, 두 개 끼면은 요런 느낌. 아,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자, 세 개 끼면은 요런 느낌. 세 개부터는 거의 안 보여요. 지금부터 진짜로 이 선글라스 10개를 겹쳐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태양을 몇 초 동안 볼 수 있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 코, 입만 만지는 게 야. 멋있다! 와! 가자! 연습은 작비랑 충분히 했습니다. 깐지복봉 선글라스를 끼고 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오! 빨간색 점으로 보여. 오, 너무 신기해. 빨간색 점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10개 겹쳐가지고 해를 보니까 빨간색깔 점으로 보이네요. 아, 진짜 이거 보여주고 싶다. 해 한번 보시죠. 진짜 빨간색 점으로 보인다니까? 진짜다. 그지? 우와, 이게 신기하다. 근데 이게 보이려나, 이렇게 해서? 오, 보인다. 빨간색 점 지금 보이시죠? 오, 대박.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선글라스를 많이 겹쳐서 끼면은 진짜로 사물이 보이지 않을까,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이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실험해봤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쓸데없는 실험이지만 제 채널의 모토가 뭡니까? 세상에 하찮은 호기심은 없다! 공대생의 기가 막힌 실험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빠이! 아, 작비 채널 구독!